조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공트 도전기 극한 상사. 은지 씨 마라톤 동호회 가입했다며 어때? 할만해? 안 어려워? 달인님, 제가 처음에는 제 사랑을 찾으려고 마라톤 동호회에 들어간 건데 적성을 찾아버렸네요. 저 마라톤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람을 가르고 달릴 때 희열감이란 우사인 볼트가 된 것만 같은 그 기분, 러너스 하이. 와 선배님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진짜 조금만 뛰어도 숨차고 너무 힘들던데 마라톤이라니. 에이 장인턴, 그건 평소에 내가 연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장인턴도 계속해서 해봐. 나는 매일 아침 지각할까봐 정말 눈썹 휘날리게 달렸거든. 그게 다 조금씩 훈련이 됐던 거라고. 나 아무래도 마라톤 선수가 돼야 할까봐 조막한 마라톤 대회도 나가기로 했어. 마 은지씨, 마라톤 선수? 안 말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극한 상사 그만두고 마라톤 선수로 전향해보는 거 어때? 만년 사원으로 지내느니 그쪽으로 잘 소질이 있다면 말이면 그쪽으로 가야지. 그 두 번째 서랍에 사직서 뽑아놓은 거 있지? 어서 꺼내봐봐. 내가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처리해줄게. 어머 팀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만년 사원이어도 극한 상사가 제일 좋습니다. 뼈를 묻어야죠 여기에. 아 근데 은지씨 만약에 은지씨가 마라톤 대회 나갔는데 트랜스젠더 선수가 나와서 우승을 차지하면 어떨 것 같아? 미국에서 진실대로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생 여자 육상 선수 학부모들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자 경기에 출전하는 걸 금지시켜야 한다고 소송까지 냈대. 그래요? 근데 뭐 저는 기록보다는 완주를 목표로 한 거라서 저 은지와의 싸움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기록 따지고 상 받고 싶은 사람들은 뭐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근데 트랜스젠더 여성들도 본인이 원했든 그렇지 않았든 태어날 때부터 남자 신체 조건을 가진 거긴 하죠. 선배님 그건 아닙니다. 남자 중에도 진짜 여리여리한 사람도 있고 우락부락 근육질에 건장한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리고 그 트랜스젠더 선수도 이미 여성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출전을 제한하는 건 엄연히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그건 또 그렇네. 뭐 은지 씨나 장인턴 얘기 다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남녀 문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다 보니까 정말 쉽게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어렵다. 아니 뭐 다들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 이 박 팀장이 해주는 개그 하나 들으면 잇몸이 만개하지 않을까? 자, 잘 들어봐. 우리나라에서 매일매일 달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거기는 어딜까? 우리나라에서 매일 달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정답은 바로 경주. 어때? 웃기지? 아, 웃기다 웃겨.
0345 청수님, 와 너무 재밌어요. 경주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도시였다니요.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4월에 벚꽃 필 무렵에 경주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그 벚꽃 비를 맞으면서 뛰는 그 마라톤 정말 운치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그 전에 코로나가 당연히 종식돼야겠지만. 고 경주 마라톤 대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극한 상사에 이어진 곡 SES의 달리기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요. 고교 여자 육상 선수 3명과 학부모들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여자 경기 출전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자 신체 조건을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이 여자 경기에 출전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 선수들이 차별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해당 트랜스젠더 선수와 인권단체는 트랜스젠더 여성도 엄연한 여성이고 여자 경기 출전 제한은 차별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코네티컷주를 비롯해서 17개의 주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출전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대 입학을 포기한 트랜스젠더나 또 복무 중 성전환 수술 후 강제로 전역을 당한 전직 육군 하사 등 이 성별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가까이는 일본과 태국 등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남녀를 넘어서 제3의 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인권에 대해서 더 좀 깊고 넓게 생각해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 정답 코로나19와 관련된 퀴즈였죠. 네, 정답 보내주시고요. 사연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옛셉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